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요즘에 이렇게 열받고 화나는 분들 참 많으세요. 이렇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합병, 막 우울증 이런 것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현명하게 잘 이걸 이제 이겨내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일상에서 분노를 쫓아내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노를 느끼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우리한테 더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일상에서 잘 다스려서 쫓아내는 어떤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싸우게 되니까 사람을 잃거나 감정이 상하니까, 아니면 내가 인격적으로 참 이렇게 레벨이 확 낮은 사람이 될 수 있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건강도 잃죠. 막 뒷골 땡기고, 막 어떤 분들 원형 탈모증 생기고 어지러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정확한 판단이 안 돼서 이제 그릇된 어떤 결정들을 내려서 아예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분노, 화 이런 거를 내쫓을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입장을 바꿔라 입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분노를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입장을 바꿔봐도 내가 너라면 정말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꿨는데도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정확히 입장을 바꾼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마트나 어디 뭐, 다른 이런 상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직원들이 평소에 비해서 불친절하다고 못 느끼셨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를 이제 저희는 집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만 쓰잖아요.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직원들은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피곤이 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좀 이렇게 기분들이 이렇게 그 평소만큼 친절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왜 테이크아웃으로 회 뜨는 집 있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저희 동네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요즘 이제 외식도 잘 안 하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 떠다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대기표에다가 이제 번호 쓰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때 30분이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참 오래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제 그 대기번호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직원이 너무나 당당하게, 제가 이제 거기서 해산, 멍게, 전복, 그 다음에 도미회, 광어회 이런 거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시켰거든요. 그런데 해삼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해삼이 제일 메인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걸 이제 식구들이 먹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아까 주문 받을 때 확인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손님이 그 손님 거 하고 나니까 이제 저를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서 이제 정말 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한테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미안해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사든지 그랬을 거 아니냐. 어떻게 이제 와서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때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그 해삼 이제 빼고 다른 것만 이렇게 이제 포장해가지고 달라고 그랬는지 왔는데 기분이 계속 나빴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고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입장을 바꿔라 라는 걸 첫 번째로 놓고 볼 때 제가 이제 그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30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짜증이 날 대로 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사람 태도 당당해? 라고 해갖고 더 화가 났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상황을 완전히 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직원이라면 난 친절하게 할 거야. 이건 입장 바꾼 거 아니고요. 내가 하루 종일 저렇게 마스크를 쓴다면 기분이 어떨까?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개인적으로 혹시 저 사람이 꼭 그 마스크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사장한테 뭐 깨졌다든지 아니면 전화 와갖고 와이프가 막 뭐라고 어떤 나쁜 상황을 얘기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바꾸는 건 그 사람의 처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혹시나 저처럼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이 불친절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는, 야, 내가 정말 저희 직원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저렇게는 안 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입장 바꾸는 거 아니고, 아, 마스크를 하루 종일 써서 너무 피곤하구나.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저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화내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장을 바꾸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뭐뭐를 해야 된다. 또 뭐뭐 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을 그 나의 어떤 그 이제 말 습관이나 생각 습관에서 완전 버리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왜 시간 약속을 어기고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시간 약속 어기는 사람 절대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그 뭘 언제까지 메일로 보내주기로 하거나 뭘 언제까지 피드백을 주기로 해놓고 그 시간을 안 지는 그런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럴 순 없어. 절대로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저의 어이몽룡에서 그 말 지우기로 했어요. 이제 이거 보고. 사람들은 누구나 참 다 약속을 잘 안 지킬 수 있구나. 사람이 다 똑같진 않다. 그리고 이제 그 경력이나 뭐 이런 그 회사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는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 열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다니까요.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계속 이제 어떤 다른 플랜 B를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아,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그런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런 다른 대비책을 강구해 놔야지. 그리고 어떤 메일이 그때 당장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일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꼭 와야 되면 월요일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럼 월요일날 안 왔으면 그래 뭐 기대하지도 않았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조적인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았어. 그럴 수 있지 뭐. 자, 그러면 연락해서 자 화요일까지 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결국에 이제 수요일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안에서 화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뭐뭐 꼭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목록을 가능한 그렇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놓자. 이게 분노를 없애는 쫓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세상에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범죄 행위, 그 다음에 반사회적인 일, 그리고 누가 봐도 법을 어기는 일,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남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일, 그 다음에 뭐 사기, 뭐 또 무슨 뭐 강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 범죄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아니면 남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거나 어떤 목숨을 위협하거나 어떤 남의 재산을 위협하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사소한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가 겁이 나서 막 비겁하게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나 거래처에서도. 그리고 약속 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그럴 줄 몰랐는데 막 뒤통수 치는 거. 그것도 뭐 굉장히 뭐 세게 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뒤통수 왜 그 지인들한테 뒤통수 맞는 일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서 막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래 그런 거 갖고는 나를 화나게 하기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하기로 결정하시자고요. 그런 분노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걸로는 나를 화나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마음먹기로 했어요. 저도. 이 원고 준비하면서 그래 웬만한 그런 어떤 그런 사소한 어떤 그런 그 분노의 원인 가지고는 나를 결코 화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보시죠. 자, 그리고 마음에 그 이런 말들을 작정하고 이제 새기는 거래요. 나는 그 누구도 이 날을 망치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나의 날이니까
설사 사람들이 오늘을 망치려 든다 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리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게 내버려 두어라. 이게 되게 맞는 말이기도 한가 하면, 그냥 넌 그렇게 사세요. 이런 거죠. 왜? 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오늘을 멋지게 살 거예요. 너한테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런 마음을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망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려면요, 굉장히 잘 웃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봐서도 웃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탁 닥쳤을 때 굉장히 금방 화를 팍 내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어이가 없어서 실실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실실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고, 이제 그런 어떤 내가 화나는 상황이 참 어이없다 진짜 막 이렇게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훨씬 더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나는 상황에 거꾸로 그냥 막 웃어버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분노를 삭히는데 좋은 일이래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나를 망치지 못할 거야, 당신들은 누구라도 나의 오늘을 망치지 못해 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하면, 이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30분 늦는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온 거예요. 뭐 비서한테 얘기가 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30분이 그냥 그대로 붕 뜬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스케줄이 있거나 이러면 더 열받겠죠. 근데 30분 늦겠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오늘은 그렇게 30분 예의 없이 늦는 거래처 사장이 오늘의 나를 온전히 나의 소유인 내 나를 망치게 두진 않을 거야. 그게 뭔가 하면 그 얘기 딱 듣고, 아, 그래요? 이러면서 노트북 펼쳐야 되는 거죠. 자, 일해, 30분 동안 나 손해보지 않고 일하고, 아니면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플랜 B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약속을 안 지키고 시간을 안 지켰을 경우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 그게 준비도 있고, 그럼 여유 있게, 이렇게 하고서 탁 꺼내가지고 일하는 거죠. 평정심으로. 그러면 내 나를 그 30분 늦는 거래처 사장이 망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화장, 다 했어요. 이건 이제 실제 사례인데, 이제 화장 다 하고 막 다 이제 옷도 다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약속을 취소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누가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플랜 B. 그래? 이왕 다 차려입고 화장도 했는데 뭐 평소에 집에서 일하고 촬영 안 할 때는 화장 안 하잖아요. 화장을 왜 하겠어요, 집에 있는데. 하루 종일 원고 마감에 헛덕거리면서 화장을 가도 이쁘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 화장했는데 지금 취소됐어? 그럼 촬영하자. 조명기 켜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결코 그래 촬영을 좀 땡겼을 뿐이야. 오늘의 내 날을 그렇게 그 다음 주로 약속을 미루자는 어떤 사람이 내 날을 망치지 못했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비책, 그리고 그런 일에 여유롭게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럼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래요. 스스로 화가 났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화났다고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나? 없나?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화가 난다기보다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직장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힘들고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이러면,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지금 해결을 할 수가 있나? 화가 낸다고 이 상황이 없어지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지인들은 지금 얼마 전에 올해 초 작년 말 이럴 때 그 카페도 새로 오픈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수제 맥주 집을 오픈한 제 동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진짜 개점 휴업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를 오픈한 지인은 그 오피스가에 그 카페를 딱 오픈을 해서, 그러니까 점심에 막 아침부터 일찍 오픈해서 막 이제 출근하는 직장인들, 점심 시간에 나온 직장인들, 그다음에 또 직장인들 나와서 이제 뭐 또 그 미팅하면서 커피 마시고, 아니면 회의하면 막 단체로 뭐 주문해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가 완전 재택근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쪽의 대부분이. 그래서 완전히 그 개점 휴업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페든
그 이제 맥주집이든 아니면 뭐 치킨집이든 간에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 휴업을 하고 굉장히 그 뭐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이제 휴업하고 다른 걸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책을 많이 봐서 다시 뭐 다른 걸 준비를 하든지 어떤 그런 진짜 잠수기에 들어간 거죠. 잠수기. 잠수 탔어요, 정말. 아, 그래서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상황이 나를 지금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 이 상황은 내가 화낸다고 풀리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분노 어떤 그 레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뭔가면요. 지금 어떤 이제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이 생기면 이게 지금 이 일이 내 몸을 상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떤 몸에 영향을 주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신경성 위협. 저는 이제 신경을 쓰면 이렇게 막 제가 막 느끼겠어요. 이렇게 위에서 막 위에 이렇게 팍 분수처럼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게 막 몸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체질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곤두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위가 아프니까.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거 하면 두통 있는 분, 그 다음에 막 머리카락 빠지는 분, 그리고 이유가 없이 막 이렇게 근육통 생기시는 분, 그리고 뭐 별의별 어떤 증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나는 일, 뭐 이게 뭐 동료 때문이든지 회사 때문이든지 아니면 가족 때문이든지 이 화나는 일이 내 몸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화가 확 나다가도 아 잠깐 주춤 이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아 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아 나는 정말 그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좀 마음을 써야겠다라고 평소에 늘 생각하는 사람하고 화가 나면 나는 대로 그대로 화를 막 이렇게 내거나 화를 느끼거나 화에 막 휘둘리거나 분노에 휘둘리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도록 늘 평정심을 이제 유지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힘든 일이죠. 그건 뭐 우리가 무슨 도인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정심을 지금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갖겠다고 오늘 바로 결심하는 거 그런 게 우리의 분노를 일상에서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7가지 말씀드렸는데요. 7가지 메모하셨다가 일상에서 분노를 잘 지혜롭게 몰아내시는 그런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